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에 왔죠. 382의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부산에 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382 광땡이를 사고 나가지고 이 올드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조금 더 관심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올드카라는 거에 대한 매력이 어떤 건지도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고, 모르겠어요. 좀 더 이 카 라이프, 이 생활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진 것 같거든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보이시죠? 지금 뒤에 차들 쫙 미쳤습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한 대 지나가는 거 보기도 힘든 차들이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올드카 마니아 멤버스 BOM 나와주시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올드카 멤버스 운영자 이호준입니다. 드디어 이 힘든 길을 같이 걸어갈 한 분이 또 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로서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드리고, 저희 경험치나 알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밑에 깔려있던 올드카 문화를 같이 좀 활성화시키고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서 초대했습니다. 맞아요. 그 올드카를 지금까지 이제 타오셨던 분들은 약간 정보도 되게 오픈이 되지 않았고, 몰라요.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지. 이게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거든. 튜닝의 방향 같은 것도 모르고, 해외 포럼 찾아보면서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물 위로 이제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8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가져와가지고 정비를 보고 이제 튜닝을 했던 그 샵들이 다 이제 38의 약간 장인분들이시거든요. 그 정보도 듣고 믿고 와서 맡기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드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같이 하면 멋있어. 제가 이제 38이 작업을 하면서도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작업하면서 이제 돈도 좀 많이 쓰고, 깔 때마다 이제 좀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되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겠죠.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느 상태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타야 되냐. 이건 신차가 아니잖아요. 20년 30년이 지난 오래된 차인데 그거를 완전 진짜 100% 신차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올드카를 100%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 차에 돈을 진짜 엄청 많이 쏟아부어서 싹터라 해서 바베큐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만 올려도 괜찮아요. 타는데 아무 지장 없고, 비용적으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거를 천만 원 안 된 금액 사와서 천만 원 넘게 쓰는데,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장르고 문화니까, 신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또 튜닝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드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색안경 쓰지 마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의 장르 아까 한 7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광땡이가 딱 70점 이상이다. 들으셨죠? 70점 이상, 운행 지장 없다, 타고 다니면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 출동.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리즈를 좀 나눠놨어요. 제트4 한 대부터 해가지고 3, 5, 7 보기 힘든 8 시리즈까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벤츠 튜닝된 JDM들, 저 끝에 이제 제일 대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보러 가시죠. 제트4. 저는 이거 타봤었죠. 그렇죠. 핸들 되게 이쁘다 이거. 오, 하르트계. 아, 이게 하르트계야? 네. 휠도 있잖아. 네, 맞아요. 하르트계도 요것도 한번 특집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휠 특집? 아니요. 하르트계 특집? 브랜드. 브랜드 특집? 브랜드 특집. 요것도 이제 독일 튜너 브랜드 중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알피나, 하르트계, 브라부스도 그렇고, 되게 예전부터 고유의 길을 다 만들어 온 튜너들이 있거든요. 다 이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부품도 많고 생산하는 그런 부품 폭도 넓고. 좋네요. 두 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한 대 사고 싶네요. 아로이 아로이 싫어요. 이 차량이 이제 호준님 차량입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제 차는 236, 328i 일본에서 직수한 차고요. 제 차는 30점이었어요 바닥하고 하이파이브가 가능할 정도로 부식이 돼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애를 작업을 하고요, 이제 서킷 타는 용도로 계속 맞춰서 언젠간 신상윤이처럼 썩차로 타보겠습니다. 그게 제 제일 큰 목표입니다. 올드카로도 충분히 탈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한번 같이 가시죠. 네. 한 500m 제가 앞에 가야 되는데. 저 이거 몰랐는데 요게 순정이래요. 이 노란 노란색 등이 원래 이제 순정으로 나왔던 램프라 가지고 노란불이 뿅 하고 나오거든요.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M들의 이제 고성능 버전으로 가면은 이 노란 등이 나와요. M5 CS도 그렇고 CSL도 그렇고 이 등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나도 하고 싶거든? 근데 필름 붙이면 불법이잖아. 순정도 안 나오고. 네. 짜증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심상치 않네요 뒤에가. 맞나요 이거? 창문을, 아 괜히 창문을 열어놨나? 아. 지금은 트렁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리벳에 철판을 다시 대고 이제 녹슬어서 뚫린 부분을 메꿔놨어요. 36이 고질적으로 배수가 물이 일로 고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녹이 자주 올라옵니다. 네, 지금도 네. 저도 약간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했겠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설계 결함이고 마운트가 잘 찢어집니다. 두드리면서 크레이가 찢어집니다. 제 차도 지금 찢어져서 보강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36은 이쁜데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요 차도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심상치 않은 차거든요. M50 엔진 2.5 거의 다 순정이고요. 독립 스로틀만 그리고 수동 수압 아, 수압되네. 맞아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뚝딱뚝딱 혼자서 다이를 하셨다고. 저는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독립 스로틀을 다이로 하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구만 잘 다룰 줄 아시면 네. 다 가능합니다. 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세대했거든요. 어딨어 승재 어딨어. 전여친의 눈이 전여친의 눈 저희 타보기만 할게요 찍었던 친구거든요. 그 찍고 나서 팔려 나갔습니다. 팔려 나갔는데 소장하고 있던 그 눈이 여기 갔다. 네. 갔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진짜 다시 가져오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 좋은 거 타고 계시잖아요. 그거 가져오고 나는 그 행복해하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맞아. 그럼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우리 타보기만 할게 한번 찍으시고 또 보내요 그냥. 어? 여기 맞나요? 여기는 이제 또 46 M3 그리고 똑같은 차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똑같은 차입니다. 똑같은 차인데 이제 바디킷을 달아놓은 이 차는 되게 유명하죠. 저 2019년도에 스탠스네이션 수상도안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BC레이싱 코리아 사장님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에어가 아닙니다. 에어 아니고 일체형 박아놓고 그냥 주행차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빵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M3도 보시면은 저 앞에 순정 휀다 라인이 엄청 빵빵하거든요. 엄청 빵빵한데 요쪽에 이제 바디킷 내놓으신 거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올드 BM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다 창문을 열어놨어. 창문 열어놔가지고 이게 바람이 한번 불면은 그 신선한 냄새가 막 야 어찌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요 정도 사이즈 네, 요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또 이제 일본에 있는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서 건너가신대요. 웹페스트 저도 넣었었습니다. 개같이 탈락했죠. 네, 여기부터는 이제 3,4 아니 이게 저도 38을 이제 가져오고 나서 이제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코드명들을 조금은 알겠거든요. 근데 정확히 몰라 저도 525, 535 저기는 엠블럼이 없네. 뭐가 달라요? 엔진은 배기량 차이죠.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량 별로 옵션들이 나뉘잖아요. 요 시대 때는 연식별로 옵션들이 또 다른 것도 있어서 배기량 말고는 각자 다른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나 네.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제 간신히 코드명만 이제 조금 알았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배기량도 다르고 막 기통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아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얘가 알지. 영진 위키피디아. 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애니도 봐 게임도 해. 각자마다 이 휠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두 차량 보시면은 휠캡 저거는 BBS 휠캡이 들어가 있고 얘는 BMW잖아요. 둘 다 같은 휠이에요. 스타일 5라고 하는 휠인데 BBS OEM으로 생산이 된 휠이고 순정으로 요 림 타입. 아 순정으로 림이 저렇게 네. 나왔던 거? 이게 순정이야? 네. 우와. 보통 RS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 각이 더 져서 이거를 계단식 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통으로 되어 있죠. 통림으로 나왔던 순정에 확실히 변태가 왔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냐. 림이 빠진 버전에 스타일 5 요 방식도 나오고 림 타입도 나오고. 이거 맞나요? 올드카는 깔끔하게 타는 게 맞기는 한데 일단은 최근에 냉각수를 한번 뿜었어요. 근데 타고 다닙니다. 아 여기 밑에 네, 고요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허옇게 관리 안 하고 뭐 하냐는데 아니 부품 있어야 하죠. 일단 타고는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요거 자부심이죠. 네 자부심이죠. 내구성 무식한 거고 6기통이고 소리도 상당히 거칠고 아 여기 한번 배기량이 이제 535인데 그거 하나만 보고 있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5년째 ING인 걸로. 얘가 그래도 하체는 이거 세대 중엔 제일 좋다. 하체는 다 작업이 끝난 차다. 38 38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예, BC레이싱 BR 익스트림 로우 자세가 조금 잡혔는데 아쉬워요. 팔이 들어가잖아. 원래는 이렇게 주먹 들어가고 막 머리 막 이렇게 들이밀면 들어가고 그랬는데 많이 낮아져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열심히 돈 쓸래 남았죠. 이게 다른 게 이게 후기형이고 이 눈이 요게 일자로 이렇게 딱 돼 있는 요게 이제 전기형입니다. 알피나 21인치 7시리즈가 M이 안 나오잖아요. M7이 없기 때문에 7시리즈 중에 끝판왕은 알피나다 해서 알피나에 대한 동경이 엄청 커요. 요 238을 타시는 분들이 요 휠도 시세가 엄청 비싼 되게 희소성 있는 휠이고 아 요 정도 이제 좀 스탠스가 나와야지 이제 7시리즈 좀 탄다 곧
곧 이제 광땡이의 짜세죠 이게. 그치. 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거를 타고 다니지? 이게 지금 7 시리즈가 휠베이스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내리막길 지하주차장 같은 데 내려갈 때는 배가 걸려요. 사실 저도 젠쿱 한 2년 전 영상에 있는데 스타필드 내려가다가 배 걸려가지고 탱 치는 거 있거든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얘는 그것보다 더 길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낮춰놨고 솔직히 일상적으로 주행하기 굉장히 좀 힘든 길인데 왜 그렇습니까? 아 자존심. 내 차는 낫다. 보여주겠다. 아 이거 코드는 231이야? 네. 8 시리즈. 이거 우리가 그 여러분 말로만 듣던 전설의 12기통입니다. 이게 굴러다니면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배기음 필요 없고 엔진 그 돌아가는 사운드만 들어도 정말 막 황홀 합니다. 이거를 왜 타는지는 알 것 같은데 타면 이제 큰일 나는 차기는 하죠.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진짜 돈이죠. 이거는 요 범주랑은 또 달라요. 모든 게 두 배가 들어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6기통을 붙여놓은 거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두 개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배터리도 두 개 들어가고. 전기형 같은 경우는 ECU도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ECU도 두 개 들어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시대 때 미친 짓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절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차입니다. 절대로. 12기통 누가 만들어요 요새? ECU 하나만 죽어도 실키6다. 아 그렇지. 아 하나 죽어도 아 기가 막힌다. 이 차는 진짜 개체 수도 별로 없고 진짜 그렇죠. 희귀한 차죠. 근데 지금 예, 여기 두 대씩이나 있는 겁니다. 독일 가시면은 BMW 박물관이 있어요. 요거를 M 버전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나온 차가 있거든요. 그 바디킷 진짜 멋있어요. 딱 일체감 있게 요 펜다 조금 키워놓고 한 그 모습이 진짜 멋있어서. 저 어제 그 저희 38 작업했던 초원 모터스 대표님이십니다. 아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좀 각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데 약간 개슴츠레한 저 눈빛. 오 오시네. 오. 여섯 개 발빗대다. 저거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탁. 참고로 얘네들은 전용 부품이어가지고 연료펌프 보면은 전 모델 2327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를 사서 살짝 개조를 하면 사용이 가능은 한데 개조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는 정품밖에 없고요. 연료펌프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 합치면은 한 450 정도 할 거예요. 두 개 해서. 그만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혹시라도 차값이 뭐 좀 저렴한 것 같다 해서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도 마세요. 진짜로 정보 없으면 저런 거 누가 알아요. 개조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누가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도전하는 차 아닙니다. 아 드디어 나왔죠 이제 벤츠. 아 이게 몇 십몇 대 있다가 이제 벤츠 딸랑 두 대 있는데 그만큼 이제 BM 대비해가지고 벤츠가 좀 이제 유지 관리 면에서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 2, 4? 네 앞에 와이퍼 한번 보실래요? 어 하나다. 오 여기 하나가 이렇게 다 가는 거네. 얘도. 여기 짜고 있다 이렇게. 그러네. 근데 방향 아 똑같아. 똑같아. 근데 왜 두 개가 됐을까? 면적 차이죠. 유리창의 아, 면적이. 영진 위키피디아 뭐 질문 던지면 바로 나와요. 여기를 최대한 잡으려고 하다 보니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네. 이거 플라스틱이야? 네. 하 예술이다 진짜. 직물 시트.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타고 내리면서 쓸린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보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시트 자체는 엄청 깨끗하잖아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오, 거예요 진짜. 저것조차도 이제 멋인 것 같아요. 예, 네, 감성인 것 같아요. 키로수 보니까 25만 찍혀있는데 연식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준수한. 와 여기 요거 딱 요거 6000. 우와 대박. 아 몰랐어요? 아 이 당시 사람이시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 화석인데 화석. 아 요것도 흔치 않은 차죠.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AMG 210이라고 불리는 W210, 250, 5000cc 8기통 전기형으로 알고 있어요. 요때 당시 벤츠 차량이 AMG가 국내에 들어오는 게 참 많진 않았는데 국내에서 보기는 좀 힘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차도 관리 상태가 이런 차들은 안 해보는 맛도 있으니까. 야 저 요 예전 올드 카들의 저 상징 저 번호키. 그 독일에서 그거죠.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이런 고급 차들을 타다 보니까 차에서도 업무를 봐라 하고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 저 이 38에 꽂혀져 있는 그런 핸드폰 형태로 가다가 맞아. 저렇게 매립식으로 바뀐. 우와. 야 너무 좋다. 이게 순정. 순정 아니에요. 조금 하셨다. 살짝 만지셨다. 광땡이 배기하셔야죠. 해야죠. 예.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저 상태에서 그냥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다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운드도 들어보고 하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의 드림카 이거 NA인가? 네. NA. 네.
네. 아 이것도 NA, NB, NC, ND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뒤에만 봐서는 잘 구분 못하세요. 앞에 봐도 구분 못해요. 너 같은 사람이 다 구분하는 아니, 거죠. NA는 팝업. 아 NB는 그냥 라이트. 오 그럼 팝업을 NA밖에 없어? 네. 그럼 나 이제 구분 쉬워졌네. 아 오케이. 어 좋은 정보. 이거는 사즈로 하신 거겠죠? 네, 요 롤바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차량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복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호해줄 게 없어요. 맞아, 맞아. 에이플러 부분 진짜 약해요. 이런 식으로 보호 장치가 있어야지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썬더볼트님 미아타 탔을 때도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수동이었죠. 여기 딱 손잡이 딱. 요거 이제 뒤에서 아 닫아야겠다. 파. 아 추워. 파. 오, 오, 뭐야, 봐봐. 오, 미쳤어. 개 귀여워. 폰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이제 조절이 다 됩니다. 진짜. 하다 하다 이제 블루투스. 저 개슴질해도 되네.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네, 카클럽. 저희가 어제 갔던 샵. 네, 사장님 차인데, 요 차가 출고해가지고 1인 신조로 이제 계속 혼자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2000년도 7월 달에 아버님이 구입하셔서 명의만 사실 아버님이 뽑으시고 제가 계속 타고 다니다가 한 12년 전까지 열심히 탔던 차예요. 그러다가 B39를 540을 처음 사면서부터 거의 안 타고 그냥 오감만 하고 있던 차.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키로수가 37만을 탔어요. 지금도 아직 여전히 생생하고 엔진 오버를 한번 한 적 없고. 아 진짜요? 네. 또 추억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길죠? 찰랑찰랑하면서 이제 이거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아, 이 차는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아, 계속요? 네, 놈한테 팔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누르면 눌렀지. 네, 계속 그냥 유지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와 케이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성으로 세팅을 하셨죠? 드리프트죠. 길이야 하면 또 드리프트니까 즉돌이 사양. 네. 궁금한 게 JDM 이제 들어가면은 부품 같은 게 저런 EDM이라든지 유럽 차들 그런 차들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크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뭐 애프터 제품도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JDM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38 하나 있으니까 이제 이쪽도 있죠. 한번 맛보고. 네 그렇습니다. 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그 축구바에 가서 여러 JDM 차들을 봤을 때도 저는 S15가 제일 예뻤었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보겠습니다. GT86 이 바디킷이 로켓번인가? 네 제가 일본에서 이제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와이드 바디킷이 많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와이드 바디킷을 하면 차폭이 커지니까 차의 급이 바뀌어가지고 소형차인 게 중형차가 되고 중형차인 게 대형차가 돼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만 차를 살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만 와이드 바디를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 되게 창피한 영상이긴 한데 완전 타보기만 할 게 초창기 때 이제 탔었죠. 그때는 이제 진짜 수동 거의 뭐 흉내내는 수준으로 했었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좀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의 신사용과 지금의 신사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유명한 차니까 궁금합니다. 그 영상 없잖아 근데. 아 그 영상 차주분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야 그리고 이것도 상당한 차죠.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뭐 국내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차 자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6.2리터 디트로이트 디젤 엔진이 들어간 이거 제가 디젤은 싫어. 요 차 같은 경우에는 대배기량 엔진에 엔진 사운드만 들어도 너무 좋거든요 진짜.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장한 지가 4년 됐는데 양평에서 이 차를 산속에 있는 거 미군 트럭 그대로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다 리스토어를 한 겁니다. 이렇게 꾸미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도 ING 아 계속 진행 최근에 이제 시트도 이제 나파 가죽으로 시트 가리를 했고 와, 이건 85년식 85? 나랑 똑같아.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예, 이건 미국에서는 리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솔직히 뭐 국내의 RV 차보다도 부속 수급은 더 쉽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도... 들어오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가져오고 싶긴 하네요. 근데 서울을 들어갈 수가 없지.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예요. 그만 좋아하면 차 좀 그만 좋아하면 안 돼요? R3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VR 형식의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고 6기통 요 작은 차예요. 그러니까. 6기통 저희 울트레이스 가서 많이 봤던 골프에? 아 그러네. 이거는 997 4S 휠일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빌드 잘 하신 것 그러게. 같아요. 이거 진짜 이쁘다. 와 뭐야. 아니 창문이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신기하다. 시트가 이거 이거 로고 어디서 봤는데? 스피라? 네 스피라 아닌가요? 그래! 시트가 혹시 자주 맞죠? 네. 우와 뭐지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호랑이 보이시죠? 야, 스피라 걸 또 알아보시네. 스피라 시트입니다. 우와. 이거를 쌍으로 지금?
어떻게 구하셨지 이거? 몸상치 않은 차였네요. 약간 그 다른 브랜드 거 끼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휠은 포르쉐, 시트는 스피라. 아 진짜 와이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차들을 뭐 하나씩 다 보긴 했는데 사실 타보기만 할게 하면 뭐 한 대 막 20분 30분씩 올리는데 진짜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도 이렇게 멋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문화가 활성화돼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러면 또 이런 문화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부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올바른 카라이프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주분들이랑 한 번씩 인사도 나누고 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타보기만 할게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차, 멋있는 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용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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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